경남 브리핑입니다. 13일 오후 2시 50분쯤 양산시 상봉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1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김해 동서부, 양산, 밀양소방서와 특수대응단 등 인원 150명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공동 대응했습니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의용소방대원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건물 4개 동과 폐기물 40톤, 임야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의 관람객이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유산 등재 후 10월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인은 36% 증가한 3,150명, 단체는 82% 늘어난 1,501명이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개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는 만큼 자체 점검과 현황 조사를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해 여좌천 등 창원 지역 관광지 세 곳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여좌천과 진해 해양공원, 창원의 집 등 세 곳이며 전국 28개 지자체, 67개 지역 가운데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곳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고 특색 있는 체험 콘텐츠 개발이 추진됩니다. 미혼 남녀의 짝을 찾아주는 화제 프로그램 나는 솔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아닌 현실판 나는 솔로가 열리는데 그 장소가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바로 사찰이라고 합니다. 20, 30대 미혼 남녀 만남을 위한 1박 2일 특별 템플스테이. 그들은 서로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창원시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한파와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대책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을 운영합니다. 구간 통제가 운영되는 곳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철새 도래지 화포천과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 9월 26일부터 축산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 명령과 고시 공고가 발령됐으며 위반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7개 읍면동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미 수매를 진행합니다. 매입 품종은 영호진미와 현품 2개 품종으로 722톤을 수매하며 올해도 혼합출하 방지를 위해 품종 검정제를 시행합니다. 매입 가격은 수매 직후 40kg당 3만 원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 확정 뒤 올해 안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